원수야. 꽁꽁 튜브. 안녕 친구들. 온 세상이 내 세상 같아. 하얀 눈이 가득해. 어묵은 눈만 오면 내가 미친놈 같다고 하지만 눈썰매 견해 후회로써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 얼마나 잼나게 노는지 볼래? 꽁 이리 와. 내려와. 꽁탕 가자. 어묵, 내가 부르면 올 줄 알고 부르는 거야. 그만 불렀다라고. 눈 세상 좀 즐기게. 폭신하고 촉촉한 촉감. 완전 내 스타일이야. 모두들 내가 게으른 줄 알고 있겠지만 나에게도 바쁜 띠띠 시간이 있다는 말씀? 눈만 오면 나의 열정 본능이 깨어나거든. 꽁이야. 아오, 왜 자꾸 불러. 놀라고 나온 거 아니냐고? 나 노는 거 보고 행복을 느끼라고. 빨리 올라와. 올라오기는 여기서 느껴지는 낯선 먹무니 씨의 향기가 코를 찌른다고? 나에게 코로 다 흡수해버리겠어. 여긴 진심으로 쉬어 맛집이야. 아, 꽁은 빨리 와. 빨리 안 올라와. 꽁이 빨리 와. 엄마한테 와. 빨리 와. 빨리 이리 오세요. 내가 아주 짜증이 나서 화딱지 나누구만. 그만 좀 해. 어묵은 빨리 오란 거 밖에 못하는 거야? 아주 신부가 고약해. 야, 김꽁탄 너 못하냐? 어묵이 밥도 안 주냐? 왜 이렇게 개풀을 뜯어먹었어?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다. 내 것까지 뺏어 먹어놓고. 꽁이야. 꽁탄아, 빨리 와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김꽁탄 자꾸 주워 먹는 거나 신경 쓰시라고. 알았어, 알았어. 채꽁이네 동네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글쎄, 꽁이 다리가 푹푹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안 와. 발 빠졌네. 어묵, 꽁탄아, 못 본 걸로 해주라. 어머나, 김꽁이. 와, 뻔뻔한 거 보소. 엄마 봤는데 모른 척 해달라고? 싫은데 내가 왜. 겁나 얄밉네. 아주 밉상이잖아. 애도 아니고 철이 없어 정말. 야, 김꽁이 장난 좀 친 것 같고 엄마가 철이 없다니. 이 자식이 말이야 방귀야. 야, 이놈 새끼야. 이쁘게 생기면 다냐고. 어? 잘생기면 다야? 내가 좀 잘생기고 이쁘고 완벽하긴 하지. 어묵, 어서 날 잘 찍어봐. 나는 앞모습도 이쁘지만 냄새 맡는 오똑한 코도 자신 있다고. 안 돼, 먹으면. 꽁이야. 꽁이야. 아이고, 재밌죠? 꽁이야. 아이고, 재밌죠? 얘들아, 어묵이 글쎄 눈썰매 타러 나가자더니 불상자에 나를 구겨넣고 재밌냐고 한다. 진짜 어이가 없지 뭐야. 그래, 백수니까 참아줬다. 솔직히 좀 재밌긴 해. 어묵 부려먹는 게 말이지. 빨리 빨리 끌어라 엄돌프야. 그래, 빨리 집에 가자. 꽁지 산책해야지. 어묵, 흉아만 데리고 나가서 왕 짜증 났었다고.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 공주 어디가? 엄마 여기 있는데. 바쁘다 바쁘.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야. 발이 시렵지만 너무 재밌잖아. 어머, 여기저기 내 발자국이 생겨서 신기해. 어디가? 꽁지 어디가? 엄마 여기 있네. 꽁지 어디 가는 거야? 궁금해? 그럼 500원만 줘봐봐. 어이구 뭐해 뭐해. 꽁지야 집착 좀 그만해. 나도 이제 흉하라고. 언제까지 애취급할 거야. 어디 안 가니까 걱정 말라고. 오줌 싸고 냄새 맡는데 아주 국성이구만. 어문 근데 말야, 여기서 흉하에 꼬리꼬리한 냄새가 풍겨. 흉하는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무슨 짓이라니. 꽁지 너랑 아마 똑같은 짓일걸?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어.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 이봐요 꽁지 어디가? 어 말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안 가 안 간다고. 오바 좀 하지 마. 어문 에? 어디 갔어, 꽁지? 꽁지 어디 갔지? 꽁지야? 꽁지? 꽁지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있는데? 어디 가긴 집에 갈 준비한다. 어쩔래? 다시 나와도 너무 좋아. 어멈, 1년 내내 눈이 오면 좋겠어. 꽁이야! 꽁이야! 꽁이 엄마 간다! 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라. 방해되잖아. 맨날 말로만 그런다니까. 야 김꽁이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눈이 왔다 그래도 엄마한테 집에서는 맨날 만져달라고 난리 난리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완전히 서럽고. 응? 아이고 뭘 또 삐지고 그래. 속이 아주 좁아 터졌다니까. 나 김꽁이 세상에서 어머니 제일 소중해. 알지? 엄마가 믿기진 않지만 그래 요번 한 번은 믿어줄게. 엄마한테 좀 잘해 이 자식아.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꽁이야 거기 물가야.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털빨이야. 가벼워서 안 빠진다고. 이놈 새끼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믿는다 그러냐? 웃기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이 자식아. 이리 안 와. 너 엄마 빠질까봐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주 고약해 이 자식. 어흉 알았어 금방 갈게. 뭐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야.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해. 꽁이야 이렇게 갑자기 불쑥? 행복해? 너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렇게 갑자기는 아니고 아니 갑자기면 좀 어때. 행복한 걸 행복하다는 거지.
아이고, 엄만 집에 가서 너네 씻길 생각에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자식들. 꽁이야, 재밌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기분 최고야. 어디 가? 빨리 일로 와. 꽁이 어디까지 가? 엄마 여기 있는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엄마한테 와야지. 꽁이야. 조금만 기다려 봐봐. 냄새 좀 맡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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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여기 가서 놀아, 여기 가서. 꽁이야. 꽁이 귀에 닦지 않겠어? 아주 버릇이야. 꽁이야. 꽁이야 좀 그만 그만. 이름이 다른 건 아니지만 자꾸 부르는 건 사양하겠어. 그럼 뭐라고 부를까? 이쁘나? 귀염둥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물 어묵이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그래도 우리 새꽁이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늦기에도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행복만 가득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